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 2회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에 합격한 김희찬입니다. 저는 현재 형님과 같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앞으로 사회 안전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소방 관련 자격증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소방설비기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한 저는 간만에 자신감을 얻었고 아내와 주변 분들도 단번에 합격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기계 자격증도 취득하여 소방시설 관련 일을 하고 싶고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으로 대학교 재학 시절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에서도 전기 분야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방설비기사에서는 전기 자격증보다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화학 관련 분야, 전기, 법규, 그 생소한 소방설비들까지 인강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다른 나라 말을 듣는 듯한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필기에서는 법규와 설비가 어려웠습니다. 소방 원론은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외우기 방식을 몇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전기 분야는 공대 출신답게 원리를 파악하면은 그 뒤부터는 쉽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법규와 설비는 각 항목마다 비슷한 내용과 숫자들이 많아서 문제를 풀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저는 법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기에서는 도면 그리기와 시퀀스는 어렵지 않았으나 단답형과 서술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외우는 걸 싫어해서 특히 서술형은 몇 번을 봐도 다시 적으려면 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 지수, 즉 얼마나 자리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느냐가 시험 당락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할 과목은 이해하고 외워야 할 과목은 5번이든 6번이든 적고 또 적어서 외워야 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오래 앉아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필기에서는 4과목이 강의와 5년치 기출 문제를 포함하면 평균 35강의라고 하면 강의당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이 걸린다 치면은 비전공자일 경우 4회 반복해서 공부하면 합격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560시간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면 120일, 즉넉 달의 공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기는 필기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습득하고 시작하므로 강의를 3회 정도 반복 시청한다고 하면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했던 시험 공부법은 첫 번째로 이론 강의를 한번 듣고 기출문제 5년치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이론 강의에서 개념을 잡고 기출문제에서는 이론에서 놓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또한 문제 출제 유형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답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과목당 기출문제에서 평균 75점 정도 나온다면 합격선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재에 모르는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 문제를 풀었는데도 잘 모르는 부분은 저처럼 책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강의를 다시 들을 때 주의해서 듣거나 복습할 때도 다시 그 부분만을 봅니다. 내용이 이해되었으면 포스트잇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재에서 또는 기출문제 내에서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포스트잇을 붙인 모르는 부분만 공부하면 되니까 시간까지 절약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서술형 문제는 외우기 힘들지만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외워질 때까지 연습장에 5번이고 6번이고 반복해서 외우면 정말 외워집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 당일에도 요약집으로 볼수 있는 노트를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노트 정리 약해서 그냥 외워야 할 것들만 몇개 적었는데 시험 당일 오전에 마지막 내용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나 암기할 내용이 많은데 암기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시험에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험생 본인의 합격 의지에 있다고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드립니다. 합격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또한 주위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꾸준히 합격을 향해서 학습 진행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0년 만에 다시 공부를 해서 단번에 합격을 했는데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